불광연구원 제4회 전법학술상 시상식에서 김음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상은 진각대학원 김경직 교수와 건국대 손석춘 교수가 수상했는데요. 특히 올해 전법학술상 공모에는 현직 중진 교수들의 연구와 참여가 두드러져 학술상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는 기회였다는 평가입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광연구원이 어제 불광사 보광당에서 제4회 전법학술상 시상식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중앙승가대학 김웅철 교수는 전법 교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발표해 대상에 해당하는 바람일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진각대 김경집 교수의 일자 30분산의 평양포교와 건국대 손석춘 교수의 전법 교회 패러다임 전환과 재현이 우수 논문으로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불광 형제들이 원력을 모아 시상하는 특별한 시상식인 만큼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가장 보람된 날 가운데 하루입니다. 불광연구원은 올해 2월 전법 교화와 관련한 5가지 주제를 발표하고 9월까지 모두 11편의 논문을 접수했습니다. 논문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심사를 거쳐 올해 모두 3편의 우수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진급 학자들의 연구가 두드러져 전법학에 대한 인식이 불교학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소장들이 그동안 많이 응모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중진 교수님들이 응모를 많이 해주셨고 또 학계에서 상당한 위상을 갖는 분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전법상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 광복 70주년에 맞춰 일제강점기 30분산 평양포교를 발표한 진각대 김경집 교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평양지역 전법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이웃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북한 지역 전법 활동의 중요성을 환기했습니다. 김 교수는 전법에 대한 교단의 의지와 능력 있는 포교사 파견과 헌신적 활동 등이 평양 포교의 성과임을 밝히고 이 같은 사례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약한 평양의 교세이지만 노력여에 따라서 발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30번산 평양 포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광연구원은 내년에도 전법과 교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전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와 학술대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